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38번 빈칸 넣기 문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빈칸부터 읽지 말고 우리 1번 앞에까지 해석해서 배경 지식을 한번 알아보고 시작할게요. 자, 보스의 MB죠. 자, 인간들과 and rats, 쥐 둘 다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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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have evolved 해왔다. 그래서 현재 완료의 계속적 법을 쓰고 있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진화 해왔다. 자, 맛에 대한 선호도. 자, 선호도인데 for more를 위한 for sweet food, 달콤한 음식을 위한. 자, 컴마 위치니까 계속적 용법으로 바꿔 쓰자면 접속사 and, 자, 그래서 food가 대명사로 day죠. 그러면 해석상 어떻게 가냐면, 그리고 달콤한 음식들은 자, 복수 동사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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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제공해 주는데, 자, 리치는 부자 아니죠. 풍부한. 자, 소스를 원천을 줬는데 of calorie, 그러니까 열량이겠죠, 칼로리. 자, study of food preference among the Hadza hunter gatherer of the Tanzania까지. study가 주어네요, 여기까지. 자, of부터 여기까지 묻고 동사는 found네요. 자, 어떤 study 연구죠. 자, 음식의 선호도에 대한 연구인데, 자, among 누구 사이에 Hadza hunter gatherer는 수렵 채취인. 아, 이거 안 들어갔네요. 수렵 채취, 오, 들어갔다. 수렵 채취인들의, 자, 탄자니아의 이 연구가 found, 발견했어요. 자, that 접속사고요. 자, honey 꿀이. 자, was the 최상급 가장 highly 부사 preferred 수식. 자, 수동태로 was preferred 구조로 썼습니다. 가장 선호되어지는 음식 아이템이었는데, 자, 동격이죠. 콤마 찍었으니까 이 아이템은, 자, that has the highest 가장 높은, 자, caloric value하면 열량 가치, 열량에 있어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음식 섭취는 뭐다? 칼로리의 계산이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여기 찾아보면은 다시 빈칸 넣기. 자, experiment는 실험. 자, 실험들인데 이 실험들이 보여줬어요. 대접속사. 자, 쥐들이 보여줬다고요. 저 immediate는 즉각적인 선호. 자, 즉각적인 선호를 보여줬는데, 저 for salt예요. 소금에 대한. 자, 언제냐면 the first time, 첫 번째 시간인데, 그래서 뭐 that이나 when 생략 구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when으로 갈게요. when they experience, 그들이 경험했을 때. 자, 그래서 중요한 게 salt deficiency까지 부족. 자, 그러면은 소금이 부족했을 때 소금을 좋아하게 받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뭔가 부족한 게 있을 때 뭐가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바뀔 수가 있다. 왜 아까는 단맛만 좋아했는데 너가 소금이 부족하면 이제 짠맛도, 소금이 부족하면 소금, salt 부족하면 바뀔 수 있다라는 가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자, 이제부터 그런 내용을 찾아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저 newborn, 새로 태어난 신생아. 신생아들 또한 올수예요. 보여주는데, 자, 얘는 강한 선호도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강한 선호도는 뭐예요? 당연히 아까 허니가 나왔으니까 꿀이랑 똑같이 sweet liquid, 달콤한 액체를 좋아한다. 자, both A and B. 자, 인간들과, 자, and rats, 쥐들 둘 다 싫어해. 자, bitter, 쓴맛. 자, 혹은 신맛. 신하는 음식들을. 자, 그 다음 또 콤마 위치죠. and day죠. 이러한 맛없는 음식들은 day예요. 그래서 복수 복수 동사. 자, tend to 동사 원형. 포함하는 경향이 있는데, 포함, 독성. 독성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자, they also adaptively adjust. 자, they가 말하는 것은 누구냐면 여기서 나왔던 주어 1번, 2번이에요. 자, 인간들과 쥐들 둘 다. 자, also 또 삽입절, 또한 adaptively 또 삽입절 부사가 adjust 수식해주네요. 그러면은 적응적으로 채택. 채팅하면 안 되고 채택해야죠. 적응적으로 채택했다. 자, 그들의 먹는 습관을. 자, in respond to 수거로 응답으로써. 자, 그래서 deficit 나오네요. 여기서도 결핍. 결핍에 빈칸 댓글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결핍, 무언가의 결핍에 응답해서. 우리가 찾고 있던 게 뭔가 부족할 때 음식 취향이 바뀌는 거죠. 일단은 살고 봐야 되니까.
자, in water와 물과 자, 칼로리들과 그리고 소금 어 위에 소금 띵동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힌트가 소금 나왔죠. 예. 그래서 답이 여기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고 자, 그다음 day likewise. 그래서 day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day가 누구였죠? 여기서 쭉 올라가면은 rat죠. 어떤 rat냐면은 소금이 부족했던 rat예요. day가 받아주는 게. 여기가 맞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소금이 부족했던 쥐들은 likewise 마찬가지로 자, 증가시켰는데 그들의 intake 섭취를 자, of sweet and water를 그러면 달콤한 것들과 물을 자, when their energy and fluids 그들의 에너지와 fluids는 액체가 자, become depleted 감소되었을 때 그래서 depleted 고갈 되었을 때 그러면은 소금이 부족할 때는 소금이 맛있어 그리고 물과 에너지가 부족할 때는 뭐 꿀이나 단 음료 혹은 물이 맛있단 말이죠. Those appears to be specific evolved mechanism. 자, 이러한 것들은 나타났는데 appear to 뭐뭐처럼 보이다 뜻이요. 보이다. 자, 보이는데 자, appear to 뒤에 동사 원형 be 들어갔고요. be 동사 뒤에 또 형용사 specific. 그러면 해석은 구체적으로 되는 것처럼 보인다. 자, 자, 그 다음 또 물고 들어가갖고 specific이 또 뒤에 나오는 evolved 과거분사 아이 귀찮게 썼네요. mechanism 명사에서 끝나네요. 여기서 그러면은 진화된 구조 처럼 보인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끌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요인들 이러한 게 해석을 잘했는데 이러한 게 뭐냐면은 입맛이 그때 달라요. 그런 내용이요. 자, 아이들이나 쥐들이, 사람들이. 자, 입맛이 달라지는 것은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진화되어진 구조에 의해서처럼 보인다. 자, 디자인들은 좋은 컴마 찍어도 동격으로 쓰고 있죠. 자, 그래서 메커니즘 설명해주는 동격의 보호 구조입니다. 자, 이 구조는 디자인 되어졌는데, 과거분사. 자, to deal with는 to 부정사 부사 목적이죠. 자, 하면은 대처하기 위해 적응의 문제. 자, 적응의 문제들을 대처하기 위하여. 자, 5분 뭐에? food selection에. 음식 선택에 있어서. 자, 그리고 coordinate. 자, 여기서 어법 주의하는 게, 그래서 to 여기 들어갔었죠. 그래서 to deal with에 to 부정사의 동사 원형이 1번 썼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o 생략되고, 동사 원형이 2번. 해석상은 to 부정사 부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사로 해석하기 뭔가 하기 위하여로 해석해 주신대요. coordinate consumption patterns 조절하기 위하여 소비의 패턴을 자 소비의 패턴을 조절하기 위해서 with 뭐와 함께 자, physical 물리적인 필요라고 해석하면 좀 약간 좀 무식해 보이니까 욕구라고 좀 유식하게 묶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물리적인 욕구의 패턴을 소비에 맞추기 위하여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우리 3일만 굶으면 뭐 말도 씹어 먹는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 동물이나 인간들이 배가 고프면 옛날에 아이씨 당근 맛없어 근데 네가 좀 구겨보면 당근 맛있어 왜? 섬유질이 부족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육체적인 필요에 의해서 소금 나 진짜 싫어하는데 근데 소금이 부족하면 육체가 갑자기 소금이 맛있어진다 진화적인 패턴에서 봤던 소비적인 우리 식욕이 바뀐다는 내용을 배고파 보이는 빅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리적 부족을 채우기 위한 음식물 소비 패턴의 진화.